어려운 법을 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낮게 하셨어요? 그냥 한번 변화를 줘본 것 뿐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번엔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 자동차 보험에 관한 마지막 영상으로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운전을 하면은 배가 망신한다. 요걸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잠시만요. 그 셋 중에 하나 또 오늘 저예요? 우리 다 해줄게요. 세 개 다. 아, 다 오늘 다 묶었나요? 무면허로 술 아하. 먹고 운전하다가 뺑소니 친 걸로 해드릴까요? 난리 났네. 자, 아무튼 네. 오늘 이 영상과 관련해 갖고 가능하면 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 네. 그 다음에 대인일과 대인이의 차이, 요거를 좀 보고 오시는 게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쵸. 네. 자, 그리고 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요. 네. 국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을 개정을 해가지고 점점 보장 범위를 줄였거든요. 작년 7월 28일에 이제 활용 점정을 찍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들은 작년 7월 28일 이후에 보험을 갱신하신 분들은 다 적용이 돼요. 아나운서님 이번에 갱신하시면 또 적용을 받으시게 돼요. 네. 네, 받으시게 되는데 오늘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반갑지가 않아요. 우리 아나운서님이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소주 5병 딱 드시고 아 룰루랄라 이제 운전을 해갖고 집에 가시는 거죠. 간단하게 먹고 이제 그죠. 5병밖에 안 먹었어요.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네. 차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신호 따위는 안 보이죠. 그쵸. 그다음 앞차는 막 두 대로 보이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두 대로 보이죠. 근데 갑자기 쾅 정신이 번쩍 들어서 쳐다보니까 내 앞차를 들이받은 거야 이제. 근데 이 앞차에 A, B, C 세 명이 타고 있었다고 해볼게요. 세 명이 탔어. 그리고 치료비가 각각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더 절망적인 거 앞차가 벤틀리야. 사고 났으니까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배상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치료비에 대해서는 먼저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요. 책임보험에서 이제 등급에 따라서 처리가 된다고 했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험회사에서 등급에 따라서 피해자들한테 지급을 했어요. 네. 자, 근데 음주, 약물, 무면허, 뺑소니 요거에 해당되면은요 그 책임보험으로 지급한 거를 전부 다 나한테 다시 청구를 해요. 구상을 합니다. A한테는 1,000만 원, 그 다음 B하고 C한테는 뭐 2,000만 원을 줬다고 해볼게요. 네. 그럼 일단 나 얼마 구상 들어가요? 5,000만 원 들어오죠.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음주사고라고 해서요 네. 음주운전자의 과실이 무조건 100%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음주운전이긴 한데 나는 가만히 서 있어. 신호대기하고 서 있는데 잘 지켰어. 뒤에 와서 누가 꽝 박았어. 그건 100대 0이에요. 내 음주랑 사고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100대 0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대 0은 아닌데 문제는 우리 그때 얘기했었죠. 내 과실이 10%만 있어도 치료비는 다 물어줘야 된다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상해 등급이 그 12에서 14 가벼운 상해면 모르겠지만 다 물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나머지 A한테 1,000만 원, B한테 1,000만 원, C한테 2,000만 원도 내가 물어줘야죠. 이것도 사실은 보험회사에서 일단 종합보험 처리를 해요. 종합보험에서 네. 다 물어주고 나한테 청구합니다. 나한테 청구를 해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까지는 9,0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거 뭐예요 결국에? 치료비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간 거죠. 그쵸. 보험 하나도 안 된 거죠. 그럼 이제 자동차를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물도 남았죠. 네. 그 벤틀리 수리비가 1억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뭐 양호하죠. 1억이 나왔는데 그러면 대물에서 책임보험에서 2천만 원까지 낸다 그랬죠. 네. 그거 일단 뭐 2천만 원 하고 나머지는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이제 8천만 원 해줄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나한테 그러면 얼마를 청구를 하느냐. 자, 대물은 5천만 원 한도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2천만 원 책임보험 제외하고 네. 8천만 원 내가 물어준 거 네. 거기서 5천만 원을 나한테 청구를 해요. 3천은 보험회사에서 내주는 거고. 결국에는 그러면 내가 총 얼마를 부담을 한 거냐면 아까 치료비 9천만 원에다가 네. 책임보험 2천만 원 전부 청구 들어온다 그랬고 종합보험은 5천만 원까지만 청구가 되죠. 그러니까 네. 총 1억 6천을 일단 물어줘야 돼요. 와우. 이게요 사망사고라고 하면 더 심각해요. 사망사고면은 책임보험에서는 사망 한 명당 1억 5천이에요. 예를 들면 3명이 죽었다 하면 일단 4억 5천이고 그거는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차도 네. 자기부담금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자기부담금이에요. 사고부담금이라고 해갖고 그 한도가 그래요. 뭐 다 저한테 청구를 하는 거면 결국은 보상받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보험이 안 되는 거랑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책임보험에서 나가는 건 대인이든 대물이든 간에 전부 다 내가 그대로 뱉어내야 되고 그렇죠?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도 물론 종합보험 보상이 되긴 하지만 네. 대인은 1억 원까지 내가 부담해야 되고 대물은 5천만 원까지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게 맞아요. 네. 잘못하면 폐가망신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네. 되면 사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못 내잖아요. 청구를 해도 나한테?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보험회사에선 법으로 일단은 무조건 피해자들한테는 자기들이 먼저 다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나한테 청구를 하는데 내가 돈 없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송 들어오겠죠. 월급 압류하고 살고 있는 집 경매 넘기고 보험회사에서 들어오는 소송이 제일 무섭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으니까 금융회사나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 그 다음에 이제 약물운전, 약물에 취해서 운전하는 거, 그 다음에 무면허운전, 뺑소니 운전은 실질적으로 거의 보험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게 음주운전도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또 있잖아요. 수치에 네네. 따라서 또 아니요 전혀 상관없어요. 단속 기준치인 0.03%를 넘기만 하면은 그 이상만 되면은 무조건 다 이렇게 됩니다. 그 보험이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이제 마지막 시리즈였죠. 그렇죠. 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은 결국은 음주운전에서 사고가 나면 폐가 망신이다. 그렇죠. 폐가 망신.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